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참, 지난번에 용인을 갔다 온게참 잘한 것 같아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원래 이게 하나에,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하나당 거의 2,000원씩 하더라고요. 요거, 큐빅 프로스트. 이름도 참 특이하고 예쁘죠? 큐빅. 보석 같으면서도 프로스트, 뭔가 맛있는 느낌이 들죠? 프로스트? 과일 같은 느낌? 아니면 보석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이렇게 보석을 하나 사왔지 뭐예요? 이게 하나에 1,000원에 사왔어요. 아주 귀한 다육이를 국민 다육이 가격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오늘 분갈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요것도 1,000원에 이제 같이 데려온 건데, 요거는 완전히 목대까지 생겨가지고 밑에는 철화처럼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큐빅은 그래서 큐빅, 프로스트, 철화라고도 이름들을 많이 하죠. 네, 참 제가 득템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보다 요게 목대는 얼굴은 이거는 3개밖에 안 달렸지만, 큰게 밑에도 3개가 달렸고요. 조그만 게 4개? 이렇게 달렸고요. 요거는 그 대신 이제 목대가 크게 나와 있고, 요거는 목대는 없지만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달려있네요. 밑에도 또 자구가 2개가 달려있고요. 네,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화분에 심어볼게요. 깔만 깔아줬고요. 깔만 깔아준 다음 굵은 마산 깔아줬습니다. 굵은 마산 3분의 1 정도 깔아줘요. 마사 6하고 그 나머지 배양토 뭐등 배양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마사 6 정도 깔아줬고 거기다 또 상토까지 섞어줬어요. 해서 그리고 큐빅 크로스트 그리고 잔마사 깔아줍니다. 네, 분갈이 너무 예쁘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큐빅 크로스트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 키우는 방법은 많이 키우는 국민 다육이가 아니라서 키우는 방법 등이나 뭐 이런 학명 같은 게잘 나와 있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방법은 거의 다른 다육이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 그리고 물 주기는 똑같아요. 이것도 하엽이 이제 쭈글거리고 요 가운데 입장이 물렁물렁 거렸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 주기는 그리고 이것도 햇볕에다 짱짱하게 이렇게 달구면은요. 햇볕에 달달달달 달구면 이것도 이렇게 보라색 입장으로 바뀐답니다. 요것도 햇볕을 지금 많이 봐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햇볕을 더 많이 보여주면은 더 예쁘게 되겠죠? 이 큐빅 크루스트는 이렇게 다른 입장하고 좀 달리, 큐빅 모양으로, 모양이, 잎이 조금 특이해요.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장미꽃이나 그렇게 생기지 않고 좀 약간 잎 모양이 특이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석 모양 같아서 큐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큐빅 후르스트. 후르스트는 뭐, 후르투가 이제 과일인데, 후르스트 그러니까 약간 뭐, 맛있는 과일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이름도 큐빅 후르스트. 이름도 특이하고 아주 예쁘죠? 이런 특이한 다육이를 1,000원에 사왔다는 거.
아, 실화 맞죠? 물 주기 그렇고 햇볕하고 바람을 그것도 많이 통해 줘야지 좋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살균제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탱탱하게 잘 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영양제는 저는 이제 그 식초하고 달걀, 식초에 삭힌 물, 달걀을 그 물을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물줄때 같이 줍니다. 그러면은 더 다육이들이 통통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네, 물 주기 조심하시고요. 다른 거는 크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농원에서 가둬 갖고 굉장히 싱싱한 상태예요. 네, 큐빅 코스트를 분갈이도 해보고 키우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특별한 만남, 특별한 다육이와의 만남, 큐빅 크로스트. 괜찮은 다육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특이한 다육이를 많이 만나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적인 아이들. 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